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이번엔 공무원 노조에 대한 월급도 세금으로 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좀 월급을요? 예,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공무원 노조 업무를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무원 노조 업무만 전담해서 그걸 전임자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서 회비를 걷어갖고 그 사람들한테 노조 업무를 하니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 월급을 나라 세금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 우리가 낸 세금을? 예, 예. 그걸로 따박따박 들어오게 해달라. 미친놈들이네. 어떻게 아주. 이래서 데모하는구나, 민노총. 공무원 노조. 다 이래서. 예. 그래서 요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예, 예. 이제 요걸 보기 위해서 이제 좀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한데, 이제 보시면. 네. 양대 노총 조합원수 변화율, 변화율은 전년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는지. 네. 그래서 빨간 게 이제 민주노총이고, 파란 게 한국노총인데. 민노총이 압도적으로 팍 증가했네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 18년도에 민노총이 한국노총을 딱 초월한 시점이 18년도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18년도에 증가율이 36.1%입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은 이제 6.9%입니다. 한국노총이 이제 민주노총보다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 속도가 적다. 이게 이제 뒤하고 좀 관계됩니다. 예. 좀 한번 보시죠. 또. 예,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법규별로 조합원수 변화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파란색이 이제 노조법을 따르는 조합원수고, 네. 빨간 게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로 다루는 공무원 노조법을 따르는 조합원수고, 연녹색이 이제 교원노조법을 네. 따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교원노조법을 따르는 조합원수가 이 정부도 확 늘었습니다. 네. 저 17년도에 2.5%인데 증가율이 18년도에 무려 28.7%. 뭐 전교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근데, 교원노조가 뭡니까? 네, 교원노조. 여기는 전교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을 따르는데 네. 박근혜 정부 때 요걸 이제 법의 노조라고 하고 이제 법의 노조라고 그랬죠. 법의 노조로 이제 판결을 받고 이제 빠졌었는데 네. 올해 대법원에 판결 났죠. 올해 저기 정교조도 교원노조법을 따르는 법내 노조로 들어간다. 법외가 아니다. 법내 노조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럼 이 증가율이 훨씬 더 크겠죠. 앞으로 더. 예. 18년도 이러니까 20년도에는 네.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교원노조법에. 그 전에도 저런데. 예. 네. 자, 이 교원노조법도 잘 저 기억해 두십시오. 뒤에 관계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노조법이 이제 오늘 이제 주제에 다루는 건데, 여기도 이제 현 정부도 증가를 했어요. 네. 9.7% 증가했다. 이제. 네. 자, 이런 그다음, 이제 백그라운드 예. 상태에서 다음, 예. 자, 또 다른 백그라운드는 이제 공무원 연금 적자 금액입니다. 네. 뭐 공무원 연금이 적자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한번 자,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요? 자, 예, 국회 예산 정책처에 나온 건데, 19년도는 마이너스 약 2.6조 원의 적자를 봤는데 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기금이 고갈됐습니다. 아, 그래요? 고갈돼 갖고 지금 이거 세금으로 메꾸는 겁니다. 공무원들 그냥 예. 우리가 돈 쳐들여서 예? 연금까지 메꿔 줘야 되네. 봉급 메꿔 주는데 그것도 넘어서 이제 예. 그래서요. 자, 그래서 지금 19년도에는 이거 실제 자료고 약 2.6조 원을 세금으로 메꿔줬고 적자를 네. 그러나 이제 20년부터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추정한 겁니다. 네. 보면은 이제 22년도에는 이제 2.2조 네. 적자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3조 원이 적자 예상되고 27년도에는 4.3조 원이 적자 예상되고 28년도에는 5.1조 원의 적자가 예상. 저거 국내 세금으로 다 메꾸는 건데. 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공무원을 엄청나게 지금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연금 받으려면은 훨씬 더 28년도 이후니까 네. 그러면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이 적자 폭이. 그렇게. 그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참 큰일 났네. 예. 자, 그다음에 보면요. 이런 이제 현황을 이제 네. 지식을 넣고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은. 이 공무원 노조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 또는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공무원 노조에서.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민간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데서는 이걸 적용하고 있어요. 네. 이게 노동조합법 24조 4항에 보면은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네. 이 사업장별로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이 근로자, 요게 네. 바로 제가 전임자, 그러니까 노동, 아, 노조에 관련된 활동만 전담하는 네. 전임자입니다. 이 전임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건 이제 생산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조 그걸, 업무만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기업에서 돈을 월급을 주는 거죠. 네. 이제 그 전임자. 그거는 이제 지금 민간시장에는 그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원칙대로 얘기하면은 그것도 노조,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노조 활동하는 거 노조 조합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조합비로 해야지. 근데 네. 공무원까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이건 네. 안 되지. 자, 지금 요거 이제 지식을 두고 네. 예, 다음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한노총이 네. 예, 이제 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무원 노조 월급도 세금으로 달라. 여야 압박. 이게 이제 18일 날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건데 네.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 전임자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지금 어디 가냐면 한노위 상임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안이 많이 나왔는데 한 4개 정도 나왔는데 관련된 게 이거 대부분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이 노조 활동까지 혈세로 지원받느냐는 비난 여론 때문에 이거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못 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 거대 여당이 되니까 이때가 기회다 해서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에서 10년 수건 사업을 해결해야 할 적기가 왔다 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거세게 압박하고 내렸습니다. 이제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베네수엘라 이런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망조가 든 게 이런 식으로 망조 들은 건 똑같이 따라하네. 예. 네, 다음 예, 보시면은 네. 자 저기 근데 한노총이 왜 민노총이 아니고 한노총이 왜 저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하면은 네. 자, 한노총 산하에 보면은 이 조합원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많아야지 회비를 많이 거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회비를 많이 거두면은 아까 노동조합의 업무를 이제 전담하는 전임자의 월급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여기서 이거 공무원 노조에서 아까 그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통과시키면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한노총이 아까 보신 것처럼 증가율이 적잖아요. 민노총보다. 네. 그러면 지금 공무원 노조의 상당수가 이 여기 아직 그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가입을 안 했거든요. 에. 그러면 이제 이 전임자 월급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 한노총에 많이 가입해라. 해서 예. 맥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노총은 이번에 조직 확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법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이익 집단이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노동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양대 노총 간 세력 확장 경쟁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게 제가 한노총 지금 말씀드린 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전국의 공무원 노조는 총 147개인데 조합원 수는 약 26만 명에 해당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58%, 15만 명이 민노총, 한노총에 아직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노총이 나서는 겁니다. 민노총보다는 민노총 그냥 돈이 좀 있거든요. 네. 한노총은 지금 없으니까 이거 국고에서 지원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노동계 관계자는 이거 아까 제가 교원노조 말씀했는데 네. 교원노조도 같은 내용의 법안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이제 저기 정교조도 이제 올해 이제 법내노조 교원노조법을 따르니까 네. 교원노조에 가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공무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전임자의 월급은 국가에 좀 해줘라, 보조해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참,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 노조 월급도 주게 생겼네. 네. 공무원 봉급 주고, 공무원 연금도 주고, 노조 월급도 주고, 봉이네, 국민들이. 에이, 참, 그래서요. 네, 다음.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죠. 이렇게 하는데 반대하는 야당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 중에서도 이게 공교롭게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밖에 없어요.
아마 밖에는 아니고 몇 명이서 공개적으로 강하게 나온 게 이제 임의자 의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년 조단이 공무원 연금 적자를 혈세로 보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 월급까지 세금으로 보전받겠다는 건 염치없는 요구다. 그럼 염치없는 거지.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법이 통과되면 공무원 노조 전임자 수가 한 500에서 800명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게 매년 320억에서 520억 원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예, 매년. 아, 근데 그 노조 일만 보는 전임자가 왜 이렇게 또 많아? 500에서 800명 돼, 또. 네, 늘어난다는 거죠. 공무원만. 예. 아유. 저건 노조 일만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다른 일을 하다가 노조 일 잠깐 보는 게 아니라 네. 노동조합 일만 보는 공무원이 저렇게 많다는 거야. 거기에 320억에서 520억에 우리 돈이 들어가고. 아이고 엄청나네. 네. 다음 보시면요. 어? 결론 내주시면. 네, 결론. 저게 지금 이제 이 심각한 게 한노위 상임위에서 네. 지금 거의 임의자 의원만 공개적으로 막고 있고 임의자 의원까지 찬성하면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통과되면 네. 본회의 바로 통과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몰라요. 네. 저도 몰랐는데 뭐. 그래서 제가 이 이봉기 TV에 가져온 게 네. 이거를 국민들이 많이 알아서 이게 좀 많이 비판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이 친노동 정책을 얼마나 많이 폈습니까? 최저임금도 네. 그렇고 주 52시간도 그렇고 무슨 뭐 기타 네. 등등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이유가 탄핵 때 노조한테 이제 뭐 빚을 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노동자 계속 피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노조도 생각하는 겁니다. 야 우리도 우리 좀 혜택 좀 보자. 그래서 이 공무원 노조도 세금 이 사냥꾼으로 이참에 전략된 겁니다. 이게 전리품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니들 저 정권 잡는데 우리가 다 협조해서 정권 잡아 전리품 우리도 줘야지. 니네만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찢어발기는 거죠. 국민들 세금으로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아, 이런데 이거 가지고 무슨 야당에서 이것도 못 막으니 이건 야당 얘기하지 맙시다. 아유. 이게 지금 이제 뭐 추미애 윤석열 사건 때문에 이런 게 좀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돈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네. 우리 국가 재정이 우리 세금이 저렇게 다 저들의 전리품은 왜 잔치로 우리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정주 TV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이봉규 TV도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